Se vai não.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파주에 친구들이랑 같이 햄버거 파는 그런 가게를 친구 사촌 언니께서 오픈하셨다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거든요. 그 현진이랑 주희라고 제 절친들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는데 처음으로 2층 버스? 버스? 아 진짜? 우리 집 앞에도 이거 홍대 가는 거 2층 버스 진짜? 있다고 한번 타봤는데 혼자 밖에 여기 없었어. 너네 열심히야, 주희. 아, 진짜 어떻게 너무 예쁘다. 옷 이거 찍어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입가림을 좀 찍어주고. 우리 여기 지금 현진이네 언니분이 하시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거 돈까스. 비니 사케크 해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주세요. 이거 우리 친척 언니가 저거 스티커 다 디자인한 거거든? 저거 진짜? 캐릭터마다? 청포도에 대단하시다. 그 좋은데? 뭐 잔잔하고? 여기는 진짜 좋다. 디자인 회사. 일단 여기서 주문을 하고 위로 올라가자. 선 주문이야 여기? 어? 선 결제냐고 물어본 거야. 아. 선 주문이야 뭐야 주문해야 나머지. 그 샐러드로 할게요 세트는. 그리고 사이다 305번 파인애플 치즈 빼주세요. 이제 빼주시고 세트는 그 감자튀김 레귤러 컷으로 하고 탄산음료 콜라. 저희는 버거를 이렇게 시켰고 현진이가 사줍니다. 고마워 현진아. 네, 오늘은 내가 쓴다. 아. 이 친구는 치즈를 못 먹어서 치즈를 빼서 제 거에다 옮겼어요. 그래서 제건 더블 치즈. 와우. 오 예스. 잘 먹을게 현진아.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올라오세요. 파주 출판단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줄게. 썸네일. 우리 내린 거 잘한 건데 딱 잘 내렸네. 여러분 저희가 길치 3인방이 모여서 여기 카페를 쳐서 버스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우린 잘못 탔다 내리자 했는데 내렸는데 길찾기를 해보니까 요 근처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진짜. 근데 분명히 그 노선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반대로 가고 있었어. 여기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 보셨죠? 제가 뭐로 가든 되는 타입이라니까. 제가 뭐로 하든 되는 타입이야. 아 그냥 잘못 내려도 찾았어. 아니 그리고 우리 여기도 그 여기 지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야 빨리 내리자 이래서 내렸는데 여기 있어. 대박. 뭐야? 대박이다. 엄청 웅장해. 진짜 웅장이야. 그러니까. 생긴 게. 진짜 우린 미스테리. 세상 미스테리. 우리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온 것인가? 여기는 왜 여기 있는가? 와. 엄청 커. 진짜 넓긴 하다, 인정. 그니까. 우리가 먹고 싶었던 치즈케이크도 아예 똑같은 거야. 그 리코타 치즈케이크랑 똑같은 스타벅스 리코타. 그거 맛있어? 여러분한테 영수증 보여주시면 꺼내드릴 거예요. 네, 진짜 가져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커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괜찮나? 왜 그런 거지? 여기 햇빛 진짜 많이 오네. 아니 여기 지금 딱 햇빛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는 안 그래? 나 몰라. 여기는 안 그런 거 같아. 여기는 갔다? 여기 하나면 좀 오는데. 우리 몇 년 차 회사? 3년 차? 그거 이제 승진할 때 안 했어? 대리야? 그럼. 내 친구가 대리라니. 김대리. 멋있다 흘러 흘러서 넘쳐 멀어버렸어 배로 막 벌어 멋있다 흘러 멋있다 흘러 배로 막 벌어 어머 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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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디어 저희 공중 떡볶이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인스타 스토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살이 무지막지하게 쪄가지고 오늘은 이제 남자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운동을 하러 가자 이래서 지금 한강에 그 제가 두발 자전거를 옛날부터
한 번도 못 탔었어요. 매번 이제 시도는 해봤는데 한 번도 뭐 제가 성공하지 못한 거기도 하지만 저를 뭔가 성공시킨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친구들도 막 다 실패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두발 자전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한강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 오늘은 이제 더워가지고 이렇게 반팔 티셔츠 입었고요. 머리 이거 요새는 요거 써주고 있거든요. 에너지 오일 세럼 요거. 머리도 좀 이제 관리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바꾸기도 좀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제 머리 길이가. 근데 묶고 다닐 수가 있어서 더 이상 뭔가 머리를 자르기는 싫고 그렇다고 염색도 이제 겨우 염색 다 해놓은 거 없애놨는데 염색하는 것도 좀 아깝고 해서 계속 머리에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것도 근데 예쁜 것 같아요. 요 정도 머리 길이도. 라이딩은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한강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래서 옷은 이렇게 입고 레깅스 이렇게 신고 갑니다. 다녀올게요. 날씨 너무 좋아. 여기 커플 입고 있다. 그러네. 이렇게 빌릴 수 있어요. 앱으로. 대여번호 입력버튼을 누르거나 단말기 하단에 대여카드를 대주세요. 대여카드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대여가 취소되었습니다. 뭐? 다시 시도해주세요. 카드를 대래. 응? 이거 저기 아까 바코드 뭐 나왔잖아. 자전거를 한참 달리다가 이렇게 예쁜 유채꽃밭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예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월 15일이고 엄마의 오늘 음력 생신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부터 말을 했었는데 엄마가 진짜 두산의 엄청 오래된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엄마 생신 기념으로 제가 예매를 했어요. 저는 사실 야구에 대해서 하나도 잘 모르는 야알못이지만 엄마의 아 제발 오늘 두산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산 야구티를 입어봤는데요. 완전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거 청바지 입고 갑니다. 두산 제발 이겨주세요.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렇게 햄버거 사가지고 가고 있어요. 오 여기다 엄마. 이야 자리 좋은데? 또 저거 내려가나 물어봐. Thank you guys once again. 크리스피.
think about it, never forget it. 텅빈 돈에 지금 모두 걱정해. 뜨거운 동네 잔뜩 보면 녹아내리게. 자연히 자리했던 길에 꽃들이 쓰기. 앞만 보고 달래 서로 든든해 매동. 정안이 동기부 좋네 풍. 내 손에 들어 최고란 말도. 함께 두 섬는 투정 늘어나도. 말해 너는 온도 타버리긴. 그래서 힘이 나게 배들에 중요한 건 이미. 이건 아니 모두가 이런 걸 you got it. Get money, get the fame 할수록 뇌리에 더 깊게 새기. 생신 축하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빠 선물이고 이게 내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상자 뚜껑 열어봐 엄마. 네네. 와. 뭐예요? 잡아 뜯어 계속 잡아 뜯어 엄마. 뭐 엄마. 계속 여기 잡아 뜯어라 엄마. 잘 나와. 잡아주더라. 아 여기. 잠깐만. 야 너무 세게. 아이씨. 어머 저 이거 펄 그냥 느낌만 내봐. 계속 잡아 뜯어봐라.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 계속 해봐 엄마. 계속 쭉쭉쭉쭉. 계속 쭉쭉 잡아 뜯어 엄마 양손으로. 아이씨 왜 여기서 원래 상자 쭉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빡빡하네. 여기 세 개를 한 번에 찍어라. 아빠가 꽃을 사오셨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걸 사오셨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오늘 두산도 두산 승리도 여기 있어. 사랑합니다 어머니.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랑 산책 중인데 아픈가? 너무 유염하게 풀을 뜯고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안 내. 잘했어 잘했어. 얼굴 빨간 거 봐. 차에서 꺾었어. 꺾었어? 꺾어봤어? 커브 해봤어? 넓어봐. 어땠어? 넓어서 커브해가지고. 한 번 더. 안 내리고 왔어. 잘했어. 신난 우주소녀. 27살 먹고 자전거를 처음 타고 있어. 봤어. 신나하고 있습니다. 커브도 잘하네.